앞으로 4시간 30분만 지나면 U20 월드컵 결성에 나선 우리 대표팀의 경기가 열리죠. 이번 대표팀엔 지역 연고를 가진 이광현, 이지솔, 김세윤, 오세훈 선수가 맹활약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대전과 세종, 충남 곳곳에서 거리 응원전도 펼쳐지는 가운데 열띤 응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곤 기자입니다. 골키퍼 이광현, 신들린 선방으로 세네갈에 이어 에콰도르까지 무력화시킨 충남 예산의 아들입니다. 오늘 밤 예산 군민들은 종합운동장에 모여 이광현 선수와 대표팀을 힘차게 응원할 예정으로 이 선수의 가족들도 응원 현장에 함께 멋진 활약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가 너무 떨려 아주. 잘했으면 좋겠다. 우승하고 나와. 거리 응원이 펼쳐지는 대전 중앙로에는 토토질 페스티벌의 열기가 더해가는 가운데 잠시 뒤 10시부터는 통행이 모두 제한되고 대형 스크린 3대가 설치됩니다. 중앙로에서 목적교 사이 8차선 270m에 응원 무대가 마련되고 시민 편의를 위해 인근 21개 주차장과 건물 화장실을 모두 개방토록했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버스는 오전 3시, 지하철은 오전 4시 30분까지 연장 운행됩니다. 대전 시티즌 이지솔과 김세윤의 멋진 활약이 기대되는 만큼 현장에는 벌써부터 응원전을 준비하는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 남았는데 우리 축구 선수들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밤늦게까지 끝까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팀 화이팅! 여름밤 예술축제가 한창인 세종 호수공원엔 특설 무대가 마련돼 거리 응원전이 이어질 예정으로 대형 스크린이 설치됐습니다. 현장에 모인 많은 시민들이 사전 응원과 함께 축하 공연도 펼치고 있습니다. 천안 유관순 체육관과 보령 동대동 한내 로터리에서도 거리 응원전이 열리는 가운데 시민들은 대한민국 청년의 패기를 마음껏 펼쳐 한판 멋지게 놀고 올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